오늘은 바삭한 튀김과 뿌리 채소의 다양한 식감과 맛과 수타 소바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삭한 튀김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으로 특히 새우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나오는 소바집은 재미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힘든 시즌 특선 메뉴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 어떤 튀김이 있을까요? 1. 바삭함을 기본으로 다양한 식감의 맛을 자랑하는 튀김과 제철. 뿌리 채소는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 튀김으로 만들었을 때 다양한 매력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연근은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제공하며 우엉은 쫄깃함으로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2. 바삭한 튀김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재료는 뿌리 채소죠.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언제든 메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가벼운 튀김으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튀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3. 간편하게 즐기는 뿌리채소 조리법. 뿌리채소 튀김은 간단히 씻고 자르는 조리법만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얇게 썬 뿌리채소에 튀김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튀기기만 하면 맛있는 튀김이 완성됩니다. 여름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바삭한 뿌리채소 튀김과 수제소바의 성공적인 만남. 1. 여름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소바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바의 비타민 B1과 식이 섬유가 소화를 돕고 제공합니다. 2.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고구마와 소바의 혈당 조절. 뿌리채소인 고구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어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전통적인 소바와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여름철 생강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제소바와 궁합이 좋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메밀의 식이 섬유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합니다. 여름철 찬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 만점. 1. 수제소바의 매력은 전통을 이어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타소바는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면을 뽑아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소바의 풍미와 식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2. 현대와 전통 수제소바의 조화. 전통적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메밀 소바에 다양한 뿌리 채소를 추가하여 사계절 내내 건강하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소바집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인테리어를 적절히 섞은 퓨전 인테리어도 선보이며 손님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삭한 튀김과 수제소바의 완벽한 조합 메뉴 구성 팁. 1. 바삭한 튀김 재료 사용. 새우, 오징어, 채소 뿌리 채소, 당근, 고구마, 가지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튀김을 준비하세요. 각 재료는 고유의 맛과 식감을 제공하여 소바와 잘 어울립니다. 2. 수제소바를 위한 디핑소스 준비. 소바와 제철 튀김을 위한 디핑소스를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간장 베이스의 소스에 와사비, 다진 파, 무즙 등을 추가하여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완벽한 조합. 수제소바의 플레이팅. 소바와 튀김을 아름답게 플레이팅하여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제공하세요. 예를 들어 수제소바는 대나무 접시에 올리고 튀김을 종이에 올려 전통적인 스타일로 플레이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